12월 15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더불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셨듯이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조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후대의 왕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가장 좋은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다윗왕 때에 이스라엘이 이방족속을 물리치고 부강하고 견고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압제와 고난을 물리치고 진정한 샬롬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시길 유대인들은 대망한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구원의 일을 이루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림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찬양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심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왕이신 주께서 들으시고 왕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다윗도 주라 칭하여 말했던 그리스도 예수, 솔로몬보다 크신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합시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쳤던 그 간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주님 외에 왕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의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